손흥민 속눈썹이 업사이드였나 봐. 이렇게 달기도 했어요. 좀 비꼰 거죠. 토트넘이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1대2로 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부진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 뛰면서 해리케인의 골을 돕는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죠. 경기 분석은 이 영상에 담았으니 여기서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VAR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화면에 가장 오래 잡힌 것이 다름 아닌 VAR 판독되었습니다. 오리에가 토트넘이 2대0으로 달아나는 골을 넣었는데 이 골을 더운 해리케인에게 볼을 넘겨주는 손흥민이 볼을 넘겨받을 때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고 판정이 되면서 이제 VAR 판독에 들어갔던 것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VAR 판독하는 장면은 중계화면으로도 고스란히 방송이 됐는데 정지화면으로 봐도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좀 애매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온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동일선상 뭐 그 이상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골 취소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골이 취소된 직후에 레스터시티가 페레이라에게 골을 내주면서 1대1 동점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골 취소 장면이 이 경기 승부처가 된 셈이죠. 골이 인정됐다면 2대0 두 골 차로 토트넘이 달아나면서 승세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고 2분 만에 동점이 되면서 막판 역전골까지 나온 이 경기에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그런 셈이 됐죠. 일단 판정은 내려졌고 경기가 끝난 마당에 뭐 지난 얘기 왜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지금 이 VAR 판독 결과, 이 VAR 판정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밀리미터 단위까지 판독해야 속이 시원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업사이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으니까 댓글로도 많은 의견 주시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은 VAR 골 취소 상황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 심판들을 믿는다. 불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o being 2-0 up and then suddenly the game changes. Yes, that is football. We need to accept the rules. I'm not going to talk. I always talking about that sometimes it's going to benefit you, sometimes it's going to be against you. Look, that is football when you accept to include that system on the game. After you cannot complain and you need to accept happen what happened. 하지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이게 축구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영국 축구계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VAR 도입을 서둘지 않았고요. 여전히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판정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VAR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뜨겁게 언론, 뭐 SNS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BBC 라디오와 인터뷰한 메뉴 공격 출신 디온 더블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몸 어느 부위가 옵사이드란 얘기냐. 난 도무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골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떤 외신에서는 아예 제목을 손흥민 속눈썹이 옵사이드였나 봐. 이렇게 달기도 했어요. 좀 비꼰 거죠. 사람들이 단순히 눈대중만으로 이게 무슨 옵사이드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VAR도 오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전 이런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옵사이드 선언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한 영상 장비 전문가에 따르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VAR 도입을 앞두고 프리뷰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VAR 카메라가 초당 5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초당 50프레임이라는 것은 대략 이런 뜻입니다. 1초에 사진을 50장을 찍어서 1초 안에다가 넣어서 연결을 했다는 거죠. 동영상이라는 게 많은 정지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이어붙인 거잖아요. 그 영상을 스톱시켜서 화면을 보는 게 100% 정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0.02초 간격으로 찍은 거잖아요. 0.02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연결한 것이 이 영상이기 때문에 0.02초 사이에 발생하는 움직임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VAR 정지 영상처럼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이거는 사실 옵사이드, 온사이드 구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VAR 시스템을 도입했다고는 해도 이 옵사이드 판정 기준이 되는 라인을 이렇게 긋는 그 작업은 아직도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심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에도 일리는 있는 거죠.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은 수비수와 공격수가 똑같이 그 라인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VAR 도입은 이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성은 높아지겠습니다만 여전히 축구의 기계가 어디까지 개입이 돼야 되느냐, VAR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한 판정, 오심이 없는 축구를 추구하는 그런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전히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당분간
꽤긴 시간 동안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장면 이거 옵사이드 맞습니까? 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이 글 남겨주시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서영욱의 볼리TV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